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미국 소년아방 약을 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이놈들이 찾아왔습니다. 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놈들이거든요. 들려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또 발생했습니다. 보이시죠? 방제를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됐다고 또 와? 지금 또 곳곳에 발생했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 소년 아방이 다시 발생을 했는데 뭐 별 수 있나요? 또 약 쳐야죠 뭐. 생기면 바로바로 또 칩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철쭉인데 이게 바로 응애피의 증상입니다. 뭔가 이파리가 점박이가 여러 개 생겨가지고 결국엔 색이 바래진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응애 증상입니다. 응애가 이 뒷면에 붙어가지고 이파리에 침을 꽂고 흡즙을 합니다. 흡즙. 흡집을 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철쭉의 응애 증상을 발견하고 2주 전에 제가 약을 친 겁니다.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 2주 전에 방제를 하고 잡힌 모습입니다. 여기서 잡히지 않았다면 이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 이파리 전체 면적에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결국 하얗게 되고 이파리가 낙엽이 지고 그런 증상인데 지금 그때 이후로 더 심해지지 않고 낙엽이 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응애가 방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2주가 지났고 응애가 고온 다습한 기온이 되면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습성을 가졌거든요. 2주가 지난 지금 시기에 또다시 발생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또 이렇게 증상을 심하게 만들어 놓기 전에 한번 방제를 하려고 관찰을 하러 왔습니다. 이 응애를 관찰하는 방법은 응애가 보통 이 이파리 뒷면에 있거든요. 이파리 뒷면에 있기 때문에 뒷면을 이렇게 확인해보고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얘네 응애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0.2mm에서 0.8mm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하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 뭔가 응애가 의심되지만 뭔가 확증이 없는 그럴 때 확인하는 방법이 하얀색 A4용지를 하나 준비합니다. A4용지를 이 철쭉이 됐던 응애가 의심되는 그런 식물 밑에 이파리 밑에 이렇게 갖다 대고 풀어줍니다. 풀어줍니다. 오케이, 여기 있고요. 자, 그렇게 털어주시면은 지금 핸드폰 확대를 해볼 건데요. 확대를 해서 이제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응애가 있어요. 이렇게 응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일단 초대할게요. 기술력이 대단한데요. 삼성 기술력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응애예요. 이거 지금 뒤에 A4용지 그 구멍 송송 뚫린 거 보이시죠? A4용지 모공이 보일 정도로 확대를 해야 응애가 이렇게 보입니다. 얘가 응애예요. 얘가 응애입니다. 삼성 기술력 죽인다. 와우, 이게 보인다고? 자, 요즘 삼성 핸드폰 카메라 응애까지 보이는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커 보이죠?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지금 여기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응애가 의심되는 곳에 A4용지를 대고 이렇게 털어보시면은 지금 응애가 여기도 있고 또 있어.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잠깐만. 아이씨, 너무 작아서 이거 놓치는, 이거 확대한 상태에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디갔어? 이거 표시를 해야 돼. 다시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이거 끝부분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몇 마리가 있는데 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별로 없어요. 그때 방제가 잘 돼서 그런지.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한두 마리가 보일 때 바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고온 다습한 이런 환경에 얘네가 번식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거든요. 빠르게 하면서 지금 철쭉에서 얘를 채취를 했잖아요. 이 철쭉뿐만 아니고 모든 곳으로 번져나갑니다. 번식력도 좋고 퍼져나가는 속도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관찰이 된다 그러면 바로 약을 퍼주셔야 됩니다. 카메라를 제가 눈으로 보는 정도의 시야로 조절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가 제가 눈으로 보는 그런 시야랑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안 보이죠? 제 응애를 찾아서 점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응애 여기 있거든요. 눈으로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일키워가죠. 지금 탈출하려고 합니다. A4용지 끝자락까지 다 왔어요. 이제 얘입니다. 얘 엄청 작아요. 그죠? 얘 지금 탈출합니다. 여기 뒷면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죠. 있습니다. 뒷면으로 지금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다시 얘를 뒤집으면 돌마무. 얘는 빨리 죽여줘야 됩니다. 죽 꺼져. 자,
아시겠죠? 응애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하얀 A4용지를 활용하면 된다.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개체수가 많아지면 더 용감해집니다.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제 거미줄까지 치기 시작합니다. 머리, 가슴, 배, 다리가 3쌍씩 6개가 달린 곤충과 달리 응애는 머리, 배, 그리고 다리가 4쌍 8개인 거미랑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벌레니까 같은 약으로 죽는 거 아니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거미강이기 때문에 거미강은 약을 따로 쳐야 합니다. 약이 듣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애 전문 약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 저항성이 강하고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작용기작이 다른 응애 전문 약을 매회마다 달리 쳐주셔야 효과가 있겠습니다. 방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이것들을 모두 착용해 주시고 바로 방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5리터짜리 가데나 분무기를 사용할 겁니다. 방제하기 앞서 오늘 사용하려는 스미치온은 저번 영상에서 미국 선녀벌레를 잡을 수 있다고 했으니 패스하고,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오늘 사용할 응애 전문약 썬캡이 응애를 잡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충명에 응애, 상표명에 썬캡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 장목별로 점박이 응애를 방지한다는 정보가 주르륵 나오네요. 차응애, 사과응애, 차먼지응애 등등 다른 응애들도 여럿 잡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지금 화단에 있는 응애가 무슨 응애인지 모르겠지만 그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약을 타고 방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미국 선녀벌레를 잡기 위해서 전착제와 스미치온을 사용했었고요. 이번에는 응애까지 잡기 위해서 응애 전문약 썬캡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같이 농약을 혼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약재가 수화제냐, 액상수화제냐, 유제냐에 따라서 희석시키는 순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화제, 액상수화제, 유제 순입니다. 오늘 사용할 약재로 예를 들면 액상수화제인 썬캡을 먼저 물에 완전 희석시킨 후 유제인 스미치온을 희석해 주셔야 다른 제형의 약재 혼용 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농약 하나씩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어 혼용할 시에는 이런 디테일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썬캡은 작용기작이 13+25A로 혼합제입니다. 혼합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응애는 한번 방제를 할 때마다 약을 다르게 써주셔야 되는데, 2주 전에 응애를 방제를 했었습니다.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거는 올스타라는 살충제를 사용했어요. 그 올스타의 작용기작은 6번입니다. 6번.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응애 방제에는 이 썬캡이라는 살충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이제 약을 타고 바로 방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착제는 20리터당 10ml니까 5리터에 2.5였죠. 눈금 하나가 5ml니까 눈금 하나에 반, 정말 조금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이 정도 넣겠습니다. 하고 뚜껑 꼭 닫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썬캡이라는 약인데, 이 썬캡은 저도 이번에 처음 사용해봐요. 농약 이 껍데기를 보시면은 여기 여는 곳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뭘 여는 걸까? 사용 설명서를 열 수 있습니다. 열면은 이 안에 이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20리터당 10ml라고 나와 있어요. 20리터당 10ml니까 5리터에 2.5ml. 응애약인데 응애 전문약이에요. 보시면은 점박이 응애, 귤응애, 차먼지 응애, 무슨 응애, 여러가지 응애를 응애만 잡을 수 있네요. 보니까 다른 벌레들 안 써있어요. 응애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2.5ml 타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2.5ml니까 눈금의 반이죠. 여기 이제 약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알뜰하게 다 넣겠습니다. 자, 이것도 알뜰하게 섞어서 같이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5리터까지 채웠습니다. 네, 이 정도. 닫고 또 흔들어주세요. 잘 섞이도록.
자, 이렇게 흔들어 준 다음에 다시 열어서 쌍캡이 잘 섞여 있겠죠? 다시 열어서 여기서 이제 스미치온, 얘는 바로 유제입니다. 유제, 이 유제를 지금 넣고 다시 섞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돼요. 스미치온이 5리터에 5ml, 5ml면은 이 눈금 하나죠. 눈금 하나만큼, 눈금 하나만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다시 뚜껑 닫고 노즐이 미스트로 잘 나오는지 좋습니다. 이 정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제에는 여기 메인 부틀레아존에는 방제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응애와 미국 선녀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 지금 약을 치는 건데, 지금 이 약들이 그 벌레들만 죽지 않아요. 다른 곤충들도 죽는단 말이죠. 부틀레아에 쳤다가 부틀레아 꽃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 정도면 부틀레아 꽃이 필 것 같거든요. 나비가 와가지고 그 꽃에 묻은 약을 먹고 나비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틀레아가 꽃이 피는 시기에는 부틀레아존에는 방제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 이외에 상록수 계열이나 미국 선녀나방이 가장 심하게 오는 철쭉이라든가 이런 상록수 계열 쪽에, 이쪽에는 방제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간에는 약을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제외한 모든 곳에 방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개구리. 개구리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갔나? 네, 지금 저리로 갔습니다. 방제를 해서 아무리 얘네를 잡아도 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벌레가 끼면은 바로 방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 저 뒤에 파랗거든요. 오다가 얼마 안 있다가 그칠 것 같긴 해요. 왜 작업할 때만 비가 오는지. 그 전까지 안 왔거든요. 아, 아직 다 못 끝냈는데 하늘을 보시면은 이건 잠깐 올 비가 아닙니다. 이번엔 진짜 갔습니다. 아하, 어쩔 수 없이 오늘 방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90%까지 완료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약이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결과 영상 보러 가시죠. 잠깐 가시기 전에 방제 뒷정리하는 영상 보고 가시죠. 농약 방제를 다 끝내고 나서는 이 사용한 기구 장비들 있죠, 이 농약이 묻어있지 않게끔 잘 헹궈주시는 게 중요해요. 깨끗한 물을 담아서 이렇게 헹궈주세요. 헹궈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만 닦을 게 아니고 통에다가 물 담아서 조금만 채워요. 일단 물 끄고 다시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바로 이 호스 안에도 지금 약이 묻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 안에도 다 묻어 있을 테고 노즐에도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을 깨끗한 물로 닦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직수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방제한 후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농약 통도, 농약이 묻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통에, 통도 잘 닦아주세요. 물에 희석해서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닦입니다. 물로만 해도. 다음번에 만질 때 막 여기 묻어있어서 끈적끈적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뚜껑을 이렇게 한 컵을 썼다 그러면 꼭 이렇게 헹궈주세요. 항상 농약은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물 최대한 잘 털어주시고 이렇게 잘 닦아주세요. 이런 데 보시면은 확실히 비가 꽤 왔거든요. 어제 비가 꽤 와서 그런지 방제의 만족도로 따졌을 땐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문뜨문 아직 선녀벌레가 아직 많이 보입니다. 날이 좋아졌을 때 조만간 한 번 더 약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양목에도 이제 벌레가 잘 붙는데 이 회양목 같은 경우에는 방제가 잘 됐네요. 그리고 여기 부틀레아 존인데요, 오늘 7월 9일인데요 부틀레아 현 상태를 보여드리자면 얘들이 이제 슬슬 꽃대를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온 건 이 정도 나왔고요. 이 정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중으로 꽃이 많이 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 여기 붓들레아조는 어제 방제를 안 했죠.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국 삼겹벌레가 이렇게 껴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또 냅둘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제거를 해준다거나 특정 부위만 타겟을 삼아서 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포인트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응애와 미국 삼겹벌레를 방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